빠방 하이. 요즘 날씨가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추운데 북한은 얼마나 추울까요? 오늘은 북한의 겨울 간식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북한의 겨울 문화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북한 겨울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 크리스마스, 북한은 어떨까요? 어메이징 그 잡채입니다. 분단 후 김일성 유일사상을 확립해야 했던 북한, 종교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종교를 일종의 미신으로 간주해 강력한 반종교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덕분에 모든 종교단체들은 사라지거나 지하화됐죠. 비밀리에 운영되는 개신교 지하교회가 대표적이라는, 그래도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북한, 지하교회에서 행해지는 성탄예배나 미사 등 최소한의 크리스마스 기념행사는 눈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반 주민들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매체를 통해 크리스마스 존재와 연말 분위기 정도는 잘 알고 있어서요. 몰래 장식을 하고 식사를 하며 조용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제 전부 옛말,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작년엔 김정일 사망 10주기라며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연말까지 주민들을 단속했는데요. 밀수를 통해 얻은 산타 장식품이나 그림이 발견될 경우엔 즉각 체포를 했죠.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연출된 데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등장도 한몫했습니다. 반사회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반란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인데요. MZ 사이에 퍼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것.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루어지는 연말 모임이나 음주 모임은 물론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반동 행위로 몰릴 수 있죠. 축제는커녕 공포의 날이 되어버린 크리스마스. 막상 크리스마스 이브는 다른 의미로 축하합니다. 바로 백두열통 기념일이거든요. 12월 24일은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생일인데요. 이날만 되면 혁명의 백두산 여장군이라는 등 김정숙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를 백두열통 찬양 행사로 대체한다니 역시 놀랍네요. 영하 10도에서 20도를 넘나드는 북한의 겨울. 과거 북한에선 굶어 죽는 사람보다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개마고원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뭐?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의외로 우리나라와 기온이 비슷한 지역도 꽤 많습니다만 북한의 겨울은 역시나 혹독합니다. 네, 열악한 난방 인프라 때문이죠. 전기 난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극도로 난방을 절제하는 분위기인데요. 밖이든 사무실이든 집이든 어디든 춥기는 매한가지. 하루 종일 벌벌 떨어야 하죠. 전기 난방을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전력 생산량의 절반은 수력발전에서 나오는 북한. 겨울엔 강물이 얼어붙어 심각한 전력난이 오기 때문. 아직도 구멍탄이라 부르는 연탄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서나 볼 수 있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스 사고에 주의하라는 게 겨울철 일기예보의 단골 멘트인데요. 인민반에선 따로 가스 순찰대를 조직해 순찰할 정도이죠. 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서 어 살아있어! 라는 대답이 나와야 옆집으로 갈 수 있다고. 문제는 구멍탄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양 같은 도시를 제외하면 여전히 나무 땔감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으로 민둥산들이 생겨나고 산림보호를 위해 매주 수요일만 나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산에 오르려면 산림감독초소에서 500원을 내고 입산증을 떼야 하고 죽은 나무나 마른 나뭇가지만 주워갈 수 있어서 땔감을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렇게 추운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와중에도 북한은 인민들을 강하게 키우려 하는데요. 귓불이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를 느껴봐야 혁명성을 알 수 있다며 한겨울 백두산 등반을 적극 독려하고 있죠. 백두산 대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는데 붉은 깃발을 앞세운 학생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이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탈북민들이 꼽은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겨울에 추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라는데 그럴만하네요. 눈이 올 때쯤이면 주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가족들의 입을 동복을 준비하거든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역시 보온. 큰맘 먹고 하나 장만해서 오래오래 있는 편이죠. 큰 백화점이 있긴 하지만요. 비싸서 잘 안 가고요. 대다수의 주민은 흥정이 가능한 장마당을 이용합니다. 겨울 패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내복. 겨울에 입는 동네의와 봄가을에 입는 춘추네의로 구분해서 부를 만큼 내복은 중요한 아이템인데요. 겨울이 생일이라면 선물로 내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북한 당국의 통제와는 별개로 북한 겨울 패션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패션엔 이름도 붙이는데요. 장명법이 꽤 신선합니다. 브랜드명이나 상품명보다는 특징을 찾아서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 동복과 유럽 신발, 외국의 고급 상품이란 걸 강조한 거고요. 과거엔 부장급 간부들만 입는다던 부장 동복이라는 겨울 외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핫템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푸틴 동복. 딱 사기 싫어지는 네이밍인데요. 북한에서는 인기입니다. 푸틴의 이름을 딴 롱패딩
패딩으로 뭐 푸틴이 즐겨 입을 정도로 고급이다. 추운 나라의 대통령이 입을 정도로 따뜻하다. 대충 이런 뜻이죠. 푸틴 동복의 가격은 150에서 $200 사이, 하나로 20만원 정도인데요.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6만원이니까 연봉의 15에서 20%나 태워야 살까 말까입니다. 주요 고객은 고위급 간부들이라고. 이외에도 다양한 겨울철 여성 패션들, 이런 거 무채색만 입을 것 같지만 화려한 스타일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패션 피플들은 멋쟁이라는 뜻의 식재라고 부르는데요. 식재들은 유행을 쫓기 위해 농작물을 팔아 어렵게 패션템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도 해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멋을 내려는 사람을 식재 피우다 얼어 죽는다 비꼬는 북한 사투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네요. 붕어빵, 호떡, 따뜻한 어묵, 듣기만 해도 추위가 싹 사라지는 겨울철 간식거리들. 북한의 겨울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먹는 건 옥수수입니다. 북한에서는 볶는 걸 다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박은 강냉이, 삶은 강냉이, 튀긴 강냉이, 강냉이죠. 종류도 많죠. 평양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먹거리는 군방과 고구마. 북한 방송에서는 평양 시내에 구수한 향기가 가득하다며 연일 방송하죠. 이건 사실 북한 매체가 겨울만 되면 다루는 단골 소재입니다. 모두가 김정일의 특별조치 덕분이라는 것. 사연은 이렇습니다. 평양에서 군방과 군고구마를 판매하도록 장려했던 김정일. 가을에 밤을 많이 따서 팔면 인민들이 행복해하고 도시 풍경에도 좋을 거라고 했지만요.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도 한동안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죠. 평양 여름에 대해서 군밤을 가져와 일일이 쪼개어보니 역시나 상한 게 많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질 좋은 밤은 몽땅 해외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 격노한 김정일은 밤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요. 신선한 밤과 고구마만을 팔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에서 밤 수출이 사라지고 거리마다 군방, 군고구마 매대가 호황이었죠. 군밤 한 봉지는 시장의 절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 북한은 이걸 특별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시기인 12월엔 난리가 나는데요.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온정이다. 지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등 의미 부여가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난리부르스 뒤엔 수많은 장병들의 땀과 희생이 있죠. 평양의 밤을 공급하는 일을 전담하는 근교의 부대들. 매일 병사 1인당 밤 30kg, 대략 2,500개에서 3,000개를 따야 하는데요. 매년 많은 군인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노역으로 수확된 밤은 오로지 평양 시민들을 위한 것. 그래도 물량이 부족해 한겨울에 몇 시간씩 기다려서 겨우 한 봉지씩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방 사람들은 평양거지라고 비웃으며 차라리 수출해서 식량 배급이나 늘려달라며 불만입니다. 군밤 하나 먹기도 이렇게 힘들다니 북한의 겨울은 혹독하네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 월동준비. 북한에선 생존이 달린 중대사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난방과 식량. 겨울에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먹고 난방을 하려면 구멍탕과 뗄감이 최소 3달 구지는 있어야 하지만요. 한 달 구지도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뗄감을 아끼기 위해 아침에만 불을 피워 하루 3끼 밥을 한 번에 다 지어놓을 정도. 난방 후 꿈도 못 꿔서 내복과 양말을 두세 개 껴입는 게 일상이라고 하죠. 럭셔리의 상징 평양의 아파트는 어떨까요?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데요. 선전 매체에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 중앙난방식 고층 아파트들에선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난방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 아침 저녁 식사 시간대에만 한두 시간씩 전기가 공급된다고 하죠. 단열 시공도 제대로 안 된 고층 아파트에서 영하 20도를 견딘다는 건 얼어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평양도 이러니 시골은 어떻겠습니까? 때문에 겨울만 되면 장마당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막. 한기를 막으려고 너도 나도 집 안팎에 비닐막을 덧대는 건데요. 질 좋은 중국산 비닐막은 구하기 힘들어졌고요. 남은 건 품질이 안 좋은 북한산이 대부분이라고. 식량 준비는 어떨까요? 겨울엔 비싼 쌀 대신 저렴한 옥수수와 감자가 유용합니다. 오랜 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겨울엔 이 옥수수와 감자도 준비가 안 된 집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감자 껍질. 원래 버려지거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됐지만요. 뭐라도 뱃속에 들어가면 낫겠다는 생각에 감자 껍질이라도 모아두려는 주민이 많아졌다고 하죠. 사람들이 감자 껍질까지 먹겠다고 나선 건 고난의 행군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죠.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이 지겨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하네요. 북한에서의 겨울나기 역시 하드코어인데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술봉?